야매주부 구독자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90%가 여자입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 40에서 70. 그 중에서 40대와 50대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목걸이와 액세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절이 바뀌면 여자들이 하는 일이 있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러면은 월동 준비도 하고 하지만 가장 급한 거는 나를 위한 변화입니다. 자, 옷장에 여름 옷을 또 다 집어넣고 가을 옷을 꺼내보려니까 작년에 입었던 뭐가 있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오늘도 또 뭔가 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제도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뭘 삽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가을을 어떻게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그런 계절로서 돈 안 들이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을까?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갖고 어떻게 하면은 새 옷처럼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눈을 좀 즐겁게 해드릴까 싶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액세서리로 산다. 지난번에 제가 그 중년의 패션 할 적에 이 목걸이를 하나 딱 차고 나갔더니 이 목걸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걸이 되게 이뻤다고, 이쁘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지나가다 눈이 떴는데 사실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내 생각에 한 2만원, 3만원 주지 않았나 싶은데 괜히 그냥 엣지 있어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은 오 감독님은 이것 때문에 내 주름이 더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느낌상 뭔가 좀 세련된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볼 땐 자두 매단 것 같은데요. 요거는 구매를 어디서 했냐? 딘트에서 했습니다. 딘트라는 데 치시면은 옷이니 뭐니 되게 특이한 것들 많고요. 액세서리도 되게 특이한 게 많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 자두색은 현재 없고요. 골드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자두와 실버는 솔드아웃된 것 같죠? 자두색을 원하시는 분들은 천상 골드를 사셔서 매직으로 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2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8,0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이거 12,000원 바가지 쓰셨네. 아유, 쌤통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프리카를 작년에 갔었는데 아프리카에서 뭔가 하나 진짜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 돈을 한번 쓰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살 게 없었어요. 근데 딱 제 눈에 공항에서 눈에 띈 게 바로 이 목걸이에요. 이거는 철사라서 아주 자유롭게 아주 뒤에를 이렇게 꽂으려고 애 안 써도 되는데 요거를 딱 구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걸이를 보니까 이런 음악이 생각이 나네요. 너 왜 그랬냐 나바디디바바. 이거 하나 이렇게 하고 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V자 옷인데 저는 이런 그림도 연상이 되는데요. 뿅. 어쨌든 간에 저는 되게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고 그래서 가끔씩 잘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그냥 재미로 사봤어요. 이게 참 이런 것도 목걸이라고 참 생각하니 어때요? 느낌이? 우리 딸은 이상하대요. 저도 이상합니다. 뭔가 확실히 목걸이를 하나 해도 했다는 느낌? 요거 내가 생각하기에 10,000원도 안 준 것 같아요. 이 메이커가 뭐였지? 자라도 아니고? 전문가 느낌으로 볼 때는 포에버 21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라 돌고 뭐 돌고 막 돌다가 사서 어디에서 샀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쌌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거는 한 20년 된 목걸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아프리카 추장 같은 이 목걸이. 제가 그때 무슨 드라마인가 할 적에 액세서리가 되게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구매했는데 저는 이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심심할 때 하는데 20년 전에도 제가 이런 안목이 있었어요. 너무 그때만 해도 한국 문화에서 조금 센 듯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이 목폴라 같은 데다가 해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 목걸이 하고 나가면 되게 목걸이 좋다 그런 소리 예전에 많이 들었죠. 요새는 사실 잘 안 했어요. 근데 조금 큰 그런 거를 좀 청키한 거를 좀 꺼내볼까 싶어서 오늘 당첨된 아이입니다. 요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남대문 시장에 액세서리 참 많이 찾아다니지 그때 남대문에서 구입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액세서리는 다 목걸이, 반지, 귀걸이로만 생각하는데 이런 거 하나 여기다 척 달아도 굉장히 달라 보이거든요. 이럴 때는 목걸이 안 하는 겁니다. 목걸이 안 하고 그냥 이 여기다 제가 달아볼게요. 굉장히 이분이 사실 작가분이세요. 근데 꽃을 하나 이렇게 쫙 달고 계신데 너무나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멋있네요. 어디 파티 갈 적에도 뭐 집에서 이 옷 입고 있다가 여기다 꽃만 하나 달으면은 파티복이 되게 될 수 있고 아주 어떤 특별한 모임에 가도 하나도 손색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여기에다가 진짜 원석을 사용해 가지고 이게 사실 싼 거는 아닙니다. 이거 하나에 한 30만 원 돈씩 해요. 근데 사놓고 언제고 특별한 장소에 갈 때 딱 이렇게 어깨에다 이걸 딱 하나 하고 가면은 완전히 이 옷이 불과 이 비싸지도 않는 이런 옷들이 엄청 괜찮은 옷처럼 보일 수 있고 또 분위기 있는 여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진짜 누가 뭐 하나 사고 싶을 때 내 돈 주고 사기 힘들고 아깝고 그런데 누구한테 선물 준다 그럴 때 뭐 사줄까 그럴 때 나 요딴 거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남편한테 저 소리 했다가는 분명 이런 소리 들 겁니다. 이게 미친나. 물론 저야 당장 사주죠. 그리고 뭐 사실 이런 겨울에는 나는 목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목 내놓기도 그래. 그럴 때에는 그냥 이런 거 하나 그냥 이렇게 척 하세요.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목걸이 아니고 그냥 뭐 터틀에다 해도 되고 그냥 제가 이것도 아주 싸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원석이기 때문에 싸게는 안 주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모양은 뭐 얼마든지 변형시켜서 할 수 있는 거라서 옷이 좀 지루할 때 내가 이런 거를 하나씩 소장하고 있다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러면 옷이 되게 많은 줄 알아 사람들. 옷은 그냥 기본만 갖고 있고 이런 걸로 변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샀냐면은 가로수길 압구정 가로수길에서 핸드백 무척 잘 만드시는 집인데 거기에서 소품으로 요거를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핸드백을 보러 갔다가 이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핸드백을 안 사고. 자, 제가 좋아하는 어이구 뭐가 이렇게 달라붙었어. 목걸이 중에 하나입니다. 철조망이 가로막혀. 어떤 분이 내가 이거 했더니 철조망을 뜯어가지고 와서 이거를 했냐고 그러는데 어머 이거 너무 분위기 있지 않아요?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나 이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합니다. 아무 옷에나 척. 겨울에도 하고 뭐 여름에도 하고 계절 감각 없이 그러면 저보고 되게 특이한 거 좋아한다 그러는데 막 이렇게 저는 모양이 딱 이렇게 딱 정형화된 거보다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만든 듯한 이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누가 만드는 거냐? 이건 비클식스 그 디자이너 대표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이 액세서리 할 때, 그분 액세서리 참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사실 그냥, 이것도 거액 주고 샀어요. 거의 뭐, 거의 20만 원에 가까운 돈 주고 사놓은 건데, 그래도 뭐, 가격 비싼 거에 비해서 많이 쓰면은 뭐, 뽕 빼면 되지 뭐. 이러고서는 아주 손이 오그라졌다 폈다, 오그라졌다 폈다. 그 가격이 맞겠지? 한번 다시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비쌌어요. 내 생각이 아주 비쌌어요. 이거 말고 또 딴 것도 하나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물어본 건데, 그거랑 이거랑 가격이 틀린지 모르겠네. 어쨌든 비클식스 대표 디자이너이신 분이께서 디자인 하신 거라 그래서 제가 샀습니다. 아무 옷을 해도 그 옷을 갖다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드는 액세서리들이 있어요. 하면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액세서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이거. 근데 이거를 의외로 제가 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이거는 실입니다, 실. 근데 철사로 알아요, 사람들이. 그 철사 좀 무겁지 않아요? 근데 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주 색색까지로 했는데, 제가 어느 날은 이걸 막 비틀어서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쫙 풀러가지고 하기도 하고, 변화를 되게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목걸이인데, 이렇게 약간 엮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다 풀러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 목걸이는 머리랑 깔맞춤 하는 건가요? 흰머리 하신 분들이 어울리겠는데요. 요색은 어때요? 요색 이쁘죠? 사람이 확 달라 보이지 않나요? 제가 이 색깔을 하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와우, 똑같은 이걸 하고 갈 때는 오, 그 목걸이 좋아요, 멋있어 이러다가 내가 이 색깔을 딱 하고 가니까 와우, 배우 같아요, 연예인 같아요. 그래요. 연예인만 하는 색깔인가요? 또 변형 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합쳐서 할 수도 있고, 뭐 우리는 아이디어를 쓰면 굉장히 센스 있는 여자가 될 수 있죠. 와우. 이렇게 하면은 오늘은 패션쇼를 나가는 날입니다. 저 할머니 미친 할머니 같죠? 남자들은 평생 저런 목걸이 단 한 개도 안 샀는데, 여자들은 참 돈이 많이 필요한 귀족분들입니다. 아유, 저런 거 사주려면 돈 열심히 벌어야지. 마치겠습니다. 안녕.